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의 각색 혹은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같이 알아보는 그래픽카드의 역사. 시간은 뒤로 흘러서 1957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해당 연도에 조그만 컴퓨터 부품이나 연구 관련 장비를 만드는 DEC, 디지털 장비 회사의 약자인데 이 회사는 매사추세츠의 메이나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처음 세워지게 됩니다. 1957년, 이때는 이미 유니박이라는 최초의 상용 컴퓨터도 나온 지 6년이나 흐른 뒤였고 컴퓨터가 이제 규모가 큰 컴퓨터에서 이제 그래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DEC라는 회사의 창시자 켄 올센이라는 사람이 이 직원들을 한데 모아서 대책 회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야, 1년 전에 저기 밑에 있는 MIT라는 학교는 키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컴퓨터의 입력 장치로 사용하더라. 물론 이 사람도 MIT 졸업자였습니다. 야, 우리도 이런 부품 말고 컴퓨터 같은 그런 쿨한 걸 좀 만들어보자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개발하여서 3년 뒤 PDP-1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나오던 컴퓨터들과 비교하여서 무게도 많이 줄였습니다. 730kg 정도로 아주 슬림한 컴퓨터의 등장이었죠. 야, 근데 유명하지도 않은 컴퓨터를 왜 알려주냐 하실 텐데, 이 컴퓨터는 최초의 스몰 미디움 스케일, 옷으로 치면은 라지까지는 아니고 이 미디움 사이즈의 컴퓨터 중에 최초로 키보드와 모니터가 구분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를 멋지게 개발해서 자신의 예전 학교인 MIT로 몇 개 납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PDP-1 머신에서 스페이스 워라는 컴퓨터가 있다면 설치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의 시초라고 불리는 작품이 처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러셀이라는 사람이 MIT 연구소에서 이 PDP-1이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놀면서, 야, 이거 키보드랑 모니터도 따로 생겼는데 뭔가 모니터에 그림 같은 그래픽을 띄우면서 이 게임 따위 같은 걸 한다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노가다를 하여서 스페이스 워라는 게임의 초기작을 처음 개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PDP-1의 가격은 약 12만 불, 하나로는 약 1억 3천만원 정도였는데 1960년도에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지금의 가치로 10억이 넘는 가격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1960년대에 간단한 게임을 하려면은 지금 화폐 10억이 필요했던 것이죠. 야, 누가 이 10억을 내고 이 게임을 하냐 하실 텐데, 그 시절 스페이스워가 얼마나 혁신적, 감성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그때의 저장장치는 하드디스크도 SSD도 아닌 이 구멍이 뚫린 종이였죠. 이 구멍을 뚫어서 0과 1로 데이터를 표시하여서 저장하던 시절에 우주에서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래픽 게임이 나왔다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짐작이 되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고 기계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는지 잘 보여주는 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PC라고 할 수 있는 개인용 조그만한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 그리고 20만원 이하의 가격대의 컴퓨터가 보급된 것은 시간이 흘러 1980년도에 나온 싱클레어 ZX80으로 볼 수가 있죠. 영국에서는 이 컴퓨터가 너무 핫해서 이 웨이팅 리스트에 걸어놔야만 살 수 있었던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픽카드로 불릴 수 있는 기기가 처음 나온 건 그로부터 1년 뒤 1981년도에 IBM에서 MDA, CDA라고 불리는 컬러 디스플레이 카드를 자기들이 만드는 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요즘 GPU처럼 다양한 일을 하지는 않고 오직 화면에 그래픽을 쏘는 것만을 담당하는 카드였죠. 그래도 이때는 이 그래픽이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됐는지 컴퓨터 게임의 퀄리티도 어느덧 스페이스워에서 많이 발전을 하였고, 이때 나온 게임 중 하나가 캐슬 오브 울펜스타인이라는 게임인데 2001년까지도 게임은 발전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 카드라고 해봤자 이 제품은 흑백의 텍스트를 모니터에 잘 보여주는데 집중을 했고요. 80열과 25줄의 문자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워드 프로세싱, 텍스트 입력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색을 표현하는 그래픽카드는 1983년도 인텔에서 출시한 IX-BX275 그래픽 컨트롤 보드입니다. 이름도 막 멋있게 지포스 1080Ti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픽 담당 부서 사원 계약직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이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이름과 달리 인텔의 제품은 8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 1920, 1080 해상도도 아닌 뭐 256-256 컬러 해상도로 그래픽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흑백으로는 512-512를 지원했죠. 야, 이게 웬걸 세상에? 모니터에 컬러가 입혀지기 시작했어요. 이 콘솔한테 무시만 봤던 이 컴퓨터 게임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은 움직임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3년, 84년 지금까지 이런 컬러는 없었다.
보란 듯이 게임들이 더 현실감 있고 다채로워진 거죠. 그리고 1984년 대한민국에서는 LG 이 금성이 이 최초의 플랫트론 칼라 모니타 MCL4333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 모니터에 컬러가 입혀지고 게임 산업이 발전을 하니까 야 이거 회사들이 그래픽 담당하는 장비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픽 컨트롤 보드 정도가 아닌 따로 이 사무실도 내주고 응? 명패도 딱 이렇게 멋있게 달아서 그래픽 담당 장비를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거 돈이 되겠다 싶어서 1985년 코모도어사는 드디어 CPU에 그래픽카드가 붙어있는 게 아닌 독립적인 칩셋을 가져서 오디오와 비디오만을 처리하는 방식의 아미가라는 컴퓨터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은 콘솔에서만 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레이싱 디스트럭션, 킹스 퀘스트 2 같은 PC용 게임이 출시하면서 그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게 되고 PC 산업은 본격적으로 황금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게임만 할 수 있는 콘솔과 달리 이 문서 작업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에서 이 그래픽이 그래도 나름 봐줄만한 게임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PC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PC는 사람들의 일상에 천천히 녹아들게 됩니다. 하지만 콘솔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은 아니었죠. 어쩌면 게임 시장을 PC에게 뺏길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닌텐도는 이때쯤 NES라는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불리는 닌텐도 콘솔을 발매를 하여서 여기저기 홍보를 하러 다녔고 한국에서는 현대 컨보이로 판매가 됐었죠. 이 제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역시 게임은 콘솔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같은 1985년도에는 3명의 홍콩 이민자가 캐나다로 와서 어레이 테크놀로지 INC 줄여서 AT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원더라는 그래픽보드와 칩으로 시장의 선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미래의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시초가 되는 거죠. 1985년 이후에는 이 컴퓨터 게임 업계가 매일 밤 이를 갈면서 콘솔에 분한 거죠.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 라는 마음을 다지면서 퇴근을 한 다음에 집에서 콘솔 게임을 즐겼습니다. 이때 뭐 젤다의 전설이니 더블 드래곤이니 명작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죠. 그리고 1992년 컴퓨터가 콘솔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콘솔에 비해서 CPU나 그래픽카드 같은 부품을 업그레이드 하기 조금이라도 더 용이했던 개인 컴퓨터는 대부분의 콘솔보다 좋은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로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1992년 5월 5일 PC게임 업계에서 드디어 사고를 치게 됩니다. 바로 최초의 3D화된 1인칭 슈팅게임 울펜슈타인 3D라는 게임이 나오게 된 거죠. 물론 그래픽적으로 뛰어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닌텐도의 슈퍼마리오나 세가의 소닉처럼 2D게임에 사람들의 눈이 익숙해졌을 때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역동성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콘솔 업계는 아차차 싶었던 거죠. 이 3D게임을 보니까 일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켜온 2D를 버리고 3D로 노선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이 컴퓨터 게임을 따라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상하고 일단은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3D 게임보다는 2D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도 뭐 간간이 이 버추얼 레이싱 메가드라이브라는 게임으로 3D 기술을 뽐내긴 했었죠. 그리고 1990년도 초반에는 PC가 이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잡으면서 PC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던 그야말로 반도체의 황금기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었던 이 시기에 인텔에서는 1993년 펜티엄이라는 CPU도 잘 만들어서 출시를 했죠. 와, 시장의 성장이 너무 빨라요. 무어의 말이 맞았어요. CPU의 성능과 램의 용량이 무어의 법칙을 따라서 약 2년 만에 2배만큼 반도체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PC 게임 업계에서 날개를 단 셈이 된 거죠. 그리고 같은 연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델라웨어에 스탠포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막 받은 대만인 청년 한 명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6년 3DFX라는 미국의 그래픽 제조회사는 부두라는 그래픽카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3DFX의 그래픽카드 주무기는 회사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뛰어난 3D 게이밍 성능이었죠. 우리는 이 빨라진 반도체의 장비를 사용하여서 지금부터 3D의 한계를 보여주지 하면서 남들과는 다르게 3D 기술에만 모든 연구를 집중해서 그래픽카드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1996년 6월 22일 이드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1인칭 슈팅 게임 퀘이크 시리즈의 역사적인 첫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리얼로 없었다. 폴리곤 기술을 이용하여서 2.5D도 아닌 완벽한 3D 그래픽을 도입하였으며 같은 회사의 비슷한 게임인 둠과는 다르게
완전한 리얼타임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게임의 판도를 모두 뒤집어버리는 게임이 등장하게 된 거죠. 쿼이크는 3D의 1인칭 슈팅 게임이었으며 최초의 프로게이머 팀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작 게임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이 3D 그래픽을 잘 지원해주는 그래픽 카드를 사는데 혈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주 시기가 적절하게 출시된 3DFX의 그래픽 카드는 써보니까 좋더라 라는 소문과 함께 날개가 돋친 듯 판매가 됩니다. 그때쯤 한국에서는 최초의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가 정식 오픈하게 됩니다. 이 책방에서 파는 이 책 맨 뒤에 있는 24시간 무료 쿠폰을 구해서 이 사람들은 한창 사냥터에서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외치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1998년 리니지, 브루드워, 킹 오브 파이터즈 98 등 이 명작 게임들이 나올 때쯤 3DFX는 전작 부두2의 후속 모델인 부두 벤시라는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였고 또다시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의 호평이 자자했어요. 야 역시 3D는 3DFX지. 크 취한다. 주모 여기 루트비어 한 잔. 그때 부두 벤시의 해상도는 최대 1024, 768까지 지원을 했으며 MS-DOS나 윈도우에서 이 풀스크린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3DFX의 판매 방식은 요즘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방식인 이 레퍼런스 카드를 제조사에게 나눠주고 제조사들이 알아서 예쁘게 만들고 튜닝을 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레퍼런스 카드를 줬더니 이 자기네들이 조금만 예쁘게 만져서 비싸게 판매하는 걸 보고 3DFX는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야 우리 3DFX야 못 들었어 임마? 그때 부두와 부두2의 성공 이후로 그래픽카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3DFX는 그야말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카드를 제조사에 보내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독점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독점을 하였으니까 다른 그래픽카드보다도 가격을 훨씬 높게 책정을 했죠. 소비자들은 울면서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높아진 가격과 독점으로 인해서 이 생산 라인도 많이 부족하고 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시장 점유율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락하게 됩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지하 세계가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업계의 1인자였던 이 3DFX가 무너져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까 다른 그래픽 회사들은 이건 기회다. 이 그래픽 카드 시장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하면서 엔비디아는 1999년 최초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인 지포스 256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공정과 생산과 공급까지 모든 일을 책임지고 시장을 독점하려던 3DFX와 달리 여전히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제조사에게 뿌렸던 엔비디아는 기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노동력이 있었고 그 노동력은 지포스 256 제품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스펙도 사람들의 평가도 천천히 3DFX의 바로 뒤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3DFX와 엔비디아의 경쟁 관계가 최악으로 다달랐을 때인데요. 심지어는 3DFX의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나는 엔비디아의 엔지니어들, 배포자들, 광고주들, 심지어 거기서 일하는 화장실 청소부까지 증오한다. 주차장으로 와서 한판 붙자. 너네들은 다 죽길 바란다. 라는 인터뷰만 봐도 얼마나 3DFX와 엔비디아의 경쟁이 치열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다가 2002년 한창 한국에서는 월드컵이 한창일 때 결국 위기가 계속되던 3DX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기술력만 놓고 보자면은 조금 밀렸었던 엔비디아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3DFX의 제품을 몽땅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3DFX의 뛰어난 3D 기술을 잘 합쳐서 지포스 4 시리즈와 지포스 FX 같은 GPU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잘 만들어진 기술을 합쳐서 하나의 명작이 나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포스 FX 시리즈만 하더라도 게임을 하는 순간 컴퓨터가 온풍기가 되어서 머리가 드라이기보다 빨리 말려진다 라는 썰이 인터넷상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의욕이 넘쳤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픽카드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보면서 본격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 시장을 독점할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리고 2004년도에는 인텔과 AMD가 두 개의 코어를 넣기 시작한 듀얼, 멀티코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픽카드 시장이 한창 발전 중에 있을 때 항상 모래주머니로 느껴졌던 CPU의 속도도 이제 본격 멀티코어 시대의 시작으로 성능에 있어서 날개를 펼칠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에 따라서 그래픽카드의 성능도 CPU의 성능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의 70%를 구가하던 2004년도 4월 23일 지포스 6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지포스 6800 울트라의 요구사항은
480W의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였고 이 전원 커넥터도 두 개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망당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업계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엄청 빨라진 성능, 크, 혁신적인 기능. 야, 이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도 야, 지포스 6 선배님이 그래픽카드 시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켰다. 쾌거, 다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엔비디아에 눌려왔던 ATI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이때 시장에 X800XT라는 폭탄을 하나 떨어뜨리게 됩니다. 파워도 6800보다 반 정도밖에 안 먹었고 성능도 모든 벤치를 훌쩍 뛰어넘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파워 소모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워 업그레이드 없이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은 40% 아래로 떨어졌고 AMD는 이때 엔비디아를 역전해서 60%를 구가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아, 그래픽카드가 항상 엔비디아 지포스가 좋은 거는 또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2004년도에 나온 게임은 파크라이, 몬스터헌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본격 멀티코어 CPU의 시작과 CPU의 성능이라는 모래주머니를 그나마 많이 떼어낸 그래픽카드의 발전 속도는 점점 부스터가 달리기 시작했고 2006년 라데온 X1920XT 크로스파이어, 지포스 8 시리즈의 8800GTX, 그때 당시만 해도 괴물이라고 불렸던 그래픽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2006년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이라는 GOTY 고티 40개를 수상한 희대의 명작 게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듀얼코어를 잘 지원하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오픈월드 게임은 물론 배경이나 건물 그래픽은 이 시기에 얼마나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지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래픽카드는 1초에 360억 개의 텍스처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소화시킬 수 있었겠죠. 게임 중 빛을 표현하는 능력, 안티엘리어싱, 이 부드러운 입자, 그림자 표현, 이 모션블러 효과 등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며 이는 게임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한층 더 현실감 있는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8800GTX는 단순히 그래픽 일을 빨리 하는 게 아닌 그래픽카드가 CPU의 계산을 도와줄 수도 있는 범용 그래픽카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8800GTX 제품은 또한 이 AMD와 그래픽카드 경쟁에 있어서 영원히 따라오지 못할 벽을 만들어준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2006년도는 이 그래픽카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짜 실제와 비슷한 이 컴퓨터 그래픽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이 예전에 들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었던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도 이때쯤 스물스물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8년도 이때는 이 락스타 게임즈에서 GTA4라는 오픈월드 게임이 출시하게 됩니다. 이 게임에서는 이 본격 안정기에 들어선 최신 그래픽카드의 기술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GTA4의 판매 전 이 미리 보기 영상만 공개했을 뿐인데 거의 실제 그래픽 같은 게임 플레이를 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고 GTA4가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하루 만에 3,500억의 수익, 일주일 만에 5,000억의 수익을 거두었고 이는 가장 많이, 가장 빨리 팔린 게임의 역사를 만들게 되고 GOTY, 고티를 39개를 받게 됩니다. 2008년에 데빌 메이크라이 4, 콜 오브 듀티, 폴아웃 3 등 시대의 명작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중 GTA4는 단연 돋보이는 게임이었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엘더스크롤 스카이림. 2013년도에는 GTA5. 2017년도에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이제 거의 실제 같은 혹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래픽의 게임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3D 그래픽 기술을 이제 개발한 지 불과 20년밖에 흐르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앞으로 올 20년 동안 어떤 기술들이 나올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엔비디아, AMD 외에 많은 그래픽카드 회사들은 매년 시장에 괴물 같은 그래픽카드를 쏟아내고 있고 게임업계도 이 그래픽카드의 한계를 넘는 그래픽들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요즘 나오는 그래픽카드는 게임과 관련된 그래픽뿐만이 아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채굴 같은 단순 연산에 사용되는 일도 있고 슈퍼컴퓨터에서 중간에서 가속기로 활약하기도 하고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해졌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픽카드가 컴퓨터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뭐 광산에서 채굴을 한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